여러분들은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직원들의 행복? 산업과 국가 발전의 기여? 창업주의 이익 증대? 물론 다 맞는 말일 수도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KCGI는 주식회사의 존재 목적이 창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주주의 권리인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야 이해관계자로의 이익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ESG 개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는 E, 환경과 S, 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G는 E와 S를 작동하는 원리이자 컨트롤 타워이며 그렇기 때문에 G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G, 좋은 거버넌스란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한 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권리가 우선 보호되어야 다른 이해관계자인 E와 S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버넌스를 달성하는 것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왜 발생할까요? 바로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고 올해 이익 100억 원을 번 주식회사 배드컴퍼니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배드컴퍼니 발행 주식 100주 중 지배주주는 20주를, 다수의 일반주주는 1, 2주씩 8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20%의 지분밖에 없음에도 일반주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일반주주는 지분의 80%를 갖고 있음에도 회사의 이익 중 극히 일부분밖에 환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음에도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회사.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는 주식회사 배드컴퍼니와 같은 회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KCGI가 생각하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주식회사 배드컴퍼니는 나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단 20%의 지분으로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부터 살펴볼 주식회사 굿컴퍼니는 어떨까요?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는 사적 유용,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굿컴퍼니 지배주주는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좋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기업도 좋은 기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KCGI는 좋은 기업이지만 이상한 대주주를 만나 나쁜 주식이 되어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고 회사의 시어머니가 되는 밸류 크래킹 전략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은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KCGI의 활동에 우리나라 일반 주주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